7.5초마다 8회 발동, 최대 8회거든요. 이게 상대가 아니라 신이 최대 발동할 수 있는 게 8개인 것 같아. 아, 저랑 붙어보고 싶다고? 나랑?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? 나랑? 당당하네. 지금 딱 알았어. 신에 대해서 좀더 알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. 나 사실 아까 장윤님 거 이거 정점전 보는데 사마이가 있어가지고 보는 거거든요, 사실. 사마이가 동료 피해를 면역을 하는가 마는가를 보려고 했는데 딱 알아버렸어. 신이 발동할 수 있는 동료 피해는 최대 8회다. 이거 보면 적용이 안 되더라고. 딱 알아버렸어. 그러면 여기 신장지신 발동 계속 되고 있잖아요. 이게 애들이 막 동료가 많이 쌓여 있으면은 8회가 딱 차이잖아? 쌓이면은 아예 발동이 안 돼. 그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양다나가 스킬 발동할 때였거든? 양다나가 몇 초였지? 아, 잠수함 너프가 아니라 원래 그랬던 거야. 내가 제대로 안본 거지. 여기. 여기 보시면은 호치산민이라고 해서 이것도 액티브 데미지거든요. 근데 발동이 안 돼. 그리고 방천화극도 발동이 안 돼. 지금 보면은 여기도 신장지신 발동돼야 되거든. 녹수검도 그렇고 야마비극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다안돼 적용이. 그러니까 팔에 스택이 쌓여 있으면은 아예 발동이 안 되네. 전체가 발동이 안 되는데. 요거 보면은 스킬이 적용이 안 되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. 좀더 볼까요? 지금 보시면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 개. 딱 여덟 개야. 그죠? 이게 아다리가 맞아, 지금. 여덟 개한 이후에는 신이 발동을 안 해. 그죠? 지금 보면은 스택이 겁나 빨리 쌓인단 말이야. 생각보다 많이 쌓여. 이게 그니까 8개를 내가 맞췄잖아? 8개를 맞췄으면 더 이상 동료를 위해서 고려를 할 필요가 없어. 아시겠죠?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? 내 대결. 뭔 말이냐면, 신의 1스킬 발동은 최대 8회 스택이야.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, 내 4명 있다리잖아? 4명이 최대 16회만 때리면 돼. 뭔 말인지 알겠어요? 16회를 액티브 스킬로 때리면 됩니다. 너무 많이 막 여러 명 때리는 스킬을 넣을 필요 없다는 거지. 보면은 우리 다나 누나가 때리는 걸 한번 봅시다. 6초 때에 아마 발동하겠죠? 이때 적용이 될 텐데. 자,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호치산민입니다. 첫 번째 양다나의 1스킬을 썼을 때는 신장지심이 발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그죠? 그리고 방천화극에서도 보시면 신장지심이 발동되죠?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발동되기 전에도 스택이 누적이 됩니다. 1스택 누적. 이게 지금 니라고 해가지고 좀 번역이 잘못됐는데 이게 이제 신장지심 스택이 발동됐다라고 표시되면 좀더 좋겠네요. 개발자분들 요거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. 이런 건데 보시면은 뒤쪽엔 없다라는 거. 그걸 봤을 때 신이라는 녀석의 어떤 문제점 좀 발견했네요. 자, 9초 지속입니다. 9초 지속. 9초 지속. 이것도 좀 애매하네. 이것도 좀 애매하다. 9초 지속이라는 게또좀 애매하네. 신에 대한 해부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. 4명만 때리면 되고 이게 9초 지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한 7초 때 한번 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초 때에 되는데 이때는 신장지심 요게 발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.
동료가 걸려 있으니까. 그 다음에 이제 21초 때 요때 발동이 되겠죠.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발동이 되겠죠. 우리가 뭐 액티브 스킬을 많이 넣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? 신은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? 9초짜리니까 지금 그 쿨이 7.5초짜리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냥 14초짜리 있죠? 15초짜리인가요? 15초짜리로 바꾸는 게 어떨까? 왜냐하면 9초 지속이기 때문에 9초 지속 풀리고 나서 이제 액티브 데미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요거 빈칸인데 굳이 메꿀 필요 없단 말이지? 뭔 말인지 좀 제가 설명이 잘 됐나? 모르겠네. 좀 그런 느낌이에요. 신을 온전히 잘 쓰려면 오히려 액티브 데미지를 여러 번 쓰는 거를 딱 요거 스택만 맞추면 될 것 같아. 그리고 침묵 같은 거 걸릴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비한 것만 조금 이제 해준다면 좀 더 단단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제가 이제 정점전에서 봤었죠. 제 정점전은 되게 요렇단 말이야. 이거 어떻게 못 보나? 정전전 덱을 못 보나? 전투 기록으로 봐야겠다. 자,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제 개수가 일단 봅시다. 방해의 스킬이 치유 의무가 7.5초 및 이후마다 데미지 주는 거죠. 일반 공격할 때마다 이게 적용이 돼요. 얘는 그러면 11.5초마다 적용이 되는 거고 15초마다 되니까 요거 만족해. 15초 차리란 자르는 게 만족되고 9초 지속이야. 잠깐만요. 오히려 요게 좀 컴팩트 하겠는데? 동료가 조금씩 조금씩 걸어지니까 오히려 9초 때쯤 되면은 순차적으로 걸린단 말이지. 그럼 그게 또 나중에 순차적으로 풀리면서 스킬 적용이 될 수도 있다. 1.5초거든요? 1.5초 에 몇 퍼야? 20% 확률인가? 아 20% 연결 발동이고 이건 무조건 발동이 되는 거죠. 아 이건 그럼 120%인데? 120%로 발동이 되는 거고 요게 9초니까 6번 6 곱하기 1.2 6 곱하기 1.2 하면 얼마입니까? 6 7.2번 7.2번 발동.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 따라오고 계신가요? 방해는요 그냥 1스킬만 해도 써도 7.2번을 만족해. 그럼 16회를 만족하려면 지금 16회를 만족하기 위해서 7.2번 16-7.2 해주세요. 요거만 만족하면 됩니다. 16회만. 그럼 몇이야? 계산기 꺼냅시다. 16-7.2 8.8번을 다른 데서 메꿔오면 되는데 또 요것도 있잖아. 호치산민도 있잖아. 이번에 양단화로 가봅시다. 양단화는 7.5초마다 두 명한테다가 무력 공격을 합니다. 그러면 얘도 보시면은 7.5초에 두 번. 그냥 두 번이라고 보면 돼요. 얘는 두 번. 6.8번 남았죠? 아 잠깐만 강해를 먼저 계산 이걸 다 해버릴걸.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연격 아이템 두 개 들고 있죠. 7보도가 15%고 보정도가 15%예요. 둘 다 뭐 더 셈을 해놓을게요. 화변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30% 더하면 150%예요. 그러면은 6 곱하기 1.5 하면 9번이죠. 9번 빼면은 7번 남았죠. 7번 남았다. 7번 남았는데 여기서 두 번을 뺍니다. 양단화로 인해서 두 번을 빼면 5번 남은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아이템들로 5번을 한다 쳤을 때
당연히 일단 연격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. 연격해주면 자기가 이제 힐도 하고 하니까. 제가 봤을 땐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7보드의 보정도. 이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7보드 보정도를 했을 때, 양다나 1스킬만 했을 때는, 5번만 더 메꿔주면 된다. 5번. 그죠? 이 5번을 어떻게 메꿀까요? 근데 오히려 늦춰도 될 것 같아. 늦게 가도 될 것 같아. 5번을 14초 동안이나 하면 되거든요. 두 턴 안에 메꿔 넣어주면 돼. 빠르게 7초 때 넣어줄 필요 없이. 왜냐하면 9초 동안 지속되는 그 도트딜이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되거든요. 컴팩트하게 한다 쳤을 때 7.5초짜리를 뭐 7초 때도 한번 하고 14초 때도 한번 하고 하면 되니까 3명 때리거나 2명 때리거나 4명 때리거나 뭐 골라 잡으면 될 것 같아. 5번이라고 보기도 좀 힘들어.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요게 맞는 것 같아. 신하고 방해, 양다나, 하류초잖아. 여기서 딱 하나만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이 자리에다가 제일 좋은 거는 유랑의 검인 것 같아요. 유랑의 검. 요거 하나만 하면 돼. 다른 거 필요 없어. 요거 대체하는 이게 아이템들이 이제 야마비극, 방천화극, 녹수검 뭐 이런 거 될 것 같아요. 추천 아이템이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좀 좋은데?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두 명 이상 때린 애들 있죠? 녹수검 이후로는 뭐 있을까? 일단은 오래 버텨야 되기 때문에 애각창도 좋고요.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제일 좋은 건 이제 야마비극 정도가 아닐까? 야마비극은 좀 랜덤성이 짙긴 한데 많이 때릴 땐 많이 때릴 수 있거든요? 이게 확률이 조금씩 감소하긴 하는데 그 확률도 괜찮고 해서 제가 써보고 있는데 굉장히 잘 나갑니다. 잘 나가는 건 확실해요. 스택이 잘 쌓입니다. 그러니까 스택만을 위해서는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더라 라는 거죠.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그 이후로 어떻게 갈 것이냐를 봤을 때 지금의 어떤 상황을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지금은 아무래도 킹덤 덱이 너무 많이 설치고 있어요. 킹덤 덱을 카운터 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이유를 지금 메타가 그러니까 다들 개나소나 킹덤 덱이거든. 자, 저는 이제 유랑의 검이 없으니까 요 자리를 그냥 야마비극 정도로만 채우겠습니다. 전 없으니까 저를 위한 거는 요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방천화극 뺄 거고 다 뺄 거예요. 녹수검 아깝긴 한데 녹수검 뭐 딴 데 쓰고 하면 되니까 야마비극의 7보도 그 정도 요 느낌으로 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. 그리고 지금 킹덤 덱 경우에는 킹덤 덱을 카운터 치려면 킹덤 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겠죠. 킹덤 덱의 경우에는 특징이 좀 버티기 덱이다. 버티기이고 좀 그 버티기를 하면서 동료 덱과 이 신의 어떤 버티기를 통해서 데미지를 주는 누적시키는 누적 딜을 주는 그런 덱이다.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강해가 이제 뭐 어떤 퍼센티지 데미지로 주는 그런 얘 둘이가 신과 강해가 둘이서 딜을 하는 그런 덱이죠. 버티기 덱이다. 버티기 덱에 좀 카운터를 치기 위해서는 일단은 힐 금지가 중요하겠죠. 힐 금지가 중요하겠고 그 다음으로는 요 뭐야 저기 얘가 뭘 못하게 만들면 되니까 신무기 또 좋을 거예요. 왜냐하면은 신장지심을 발동시키는 게 뭐 이런 아이템들에서도 나오니까. 근데 크진 않을 것 같다. 침묵과 그 공포가 글쎄요 이 강해한테 이 공포가 들어간다면 치움으로 인해서 발동되는 어떤 그 신의 일전법이 되게 많긴 해요. 횟수가 많아가지고 침묵보다 오히려 공포가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. 둘 다 좋긴 하지만 공포가 좀 더 앞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아무튼 상태 이상을 좀 걸어주는 거 어떤 덱을 만나도 좋겠지만 특히나 버티기 덱에서는 이런 거 CC기 걸면은 굉장히 좀 짜증나죠.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누적딜 상대로는 받는 피해 감소 같은 게 좋겠죠. 상대의 데미지를 적게 받으면서 피해를 주면 되니까. 그리고 내가 힐을 하는, 내가 오히려 힐을 챙기는. 그러니까 어떤 상대가 버티기 덱이라면 나도 버티면서 상대보다 이득을 챙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
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뭐 킹덤 덱 자체가 원래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걸 어떻게 카운터 칠 것이냐는 제가 봤을 땐 힐 금지가 하나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, 힐 금지와 더불어서 CC기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, 아니면 내가 이제 피해 감소를 해야겠죠? 내가 받는 피해 감소를 해야 되고, 뭐 힐을 챙긴다든지 좀 더 버티면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신의 데미지가 항상 주가 되는 덱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데미지 증가 아이템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만, 제가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전 이제 여러 가지 덱을 써야 되니까 전 요거를 한번 또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. 그 팔면한 검, 팔면한 검의 경우가 사실 지력 덱이 쓰기 정말 좋긴 해요. 지력 덱이 쓰긴 좋긴 한데 전 그냥 남는 거니까 이렇게, 그러니까 아이템이 팔면한 검보다 좋은 거 많아요. 지금 뭐 봉시 영롱관인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, 이번에 그 한 달 차로 나오는 무장 있죠, 여희. 여희가 주는 게 더 좋긴 할 거야 아마. 얘가 데미지 증가가 그냥 55%라서 최대 팔면한 검이 발동되는 데미지가 더 낮을 겁니다. 팔면한 검 어딨지? 팔면한 검 어딨어? 어딘가 끼고 있는데? 여깄다. 이게 보시면은 지력 피해 호전은 16%인데 무력 피해 호전은 10%예요. 근데 피해 호전 중첩이 이제 5회라서 최대 50%죠. 최대 50%라서 그 봉시 영롱관 55%보다 확실히 안 좋습니다. 얘가 치명타 발동해야 뭐 1회 중첩되고, 뭐 횟수도 지금 얘 보시면은 3회 입힐 때마다인데 무력은 5회예요. 일단 일반 공격에도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빨리 스택이 쌓이긴 합니다. 더군다나 신의 그 신장지심인가 그게 이제 동료가 발동될 때마다도 이제 적용이 되더라고요. 첫 동료일 때마다 빨리 누적이 되는 정도 있고, 그래서 그냥 팔면한 검 쓸 데가 없어갖고 넣어놨는데, 아무튼 이렇게 데미지를 늘려주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최고는 이때 뭐 봉시 영웅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 데미지 증가 이런 것도 좋겠고, 아니면 그냥 탱킹 아이템 이 정도는 이제 선택이다, 자신의 선택이다. 일단 신의 경우에는 이 데미지를 주면 자신이 힐을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, 그죠? 일단 뭐 알아서 선택하세요. 저 같으면 뭐 저 같으면 탱킹 아이템을 좀 더 선호하긴 하겠네요. 탱킹 아이템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일단은 이게 5군이라서 그런데 모르겠다. 얘를 진짜 1군으로 쓰겠다, 정말 잘 쓰겠다 한다면 탱킹 아이템이 좋지 않을까? 제일 좋은 거는 글쎄요, 그게 좋지 않을까? 하류초가 주는 거? 요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도롱이 피해 경감, 피해 경감. 이게 무력 스킬 공격을 받을 시 뭐 자신의 병력 회복 이런 게 있죠. 그래서 요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. 도롱이 처리 중계를 제가 좀 고려를 해봤는데 처리 중계는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. 신 1스킬에는 적용이 안 돼요. 처리 중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. 받는 피해 감소가 있죠. 그리고 반격하는데 이 신의 무력도 상당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지 않죠. 나쁘지 않아. LI가 아니라 나쁘진 않아. 근데 도롱이 자체가 이 버티는 덱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죠. 일단 신의 이 데미지에 많이 기대는 덱이기 때문에 딜러가 요 둘이죠. 신과 강해인데 얘 둘이가 데미지를 줘야 되니까 얘네가 이제 병력을 회복하면 할수록 데미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자신의 힐을 챙길 수 있는 요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강해만으로도 신의 1스킬을 뽑아내기에 충분하거든요. 그래서 굳이 신의 1스킬에는 굳이 막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. 오히려 좀 스킬 피해 아이템보다는 이렇게 저처럼 딱 요정도 야마비그, 뭐 녹수검, 아니면 뭐 애각창 여유 되시는 대로 하나씩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신 자리에 하나씩만 넣고 이 나머지 자리를 좀 이제 뭐 탱킹 아이템 아니면 서포트 아이템으로 좀 꾸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. 아까 뭐 제가 이제 팔면한 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에서는 전 이제 병법 24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병법 24편이 좋을 수 있는 이유가 이 기병이 흡혈을 하잖아요. 기병이 흡혈 20%인가 아무튼 되게 괜찮아요. 그게 이제 동료 피해를 줄 때마다 흡혈을 하기 때문에 도롱이 같은 게 없어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.
요자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제 공시 영문관이나 이런 거 다른 덱들과도 공존을 좀할수 있으면서도 할수 있는 그런 조합이 좀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여기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과 그 덱들과 어떤 이런 공존을 생각하는 식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. 이런 식도 될수 있고. 요건 이제 또 나머지가 좋은 게뭐 지금 제가 뭐 했던 거 이제 공시 영문관 할게요. 써놓을게요. 공시 영문관을 했을 때 신의 데미지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수 있다고 보고요. 얘 둘이가 메인 딜러니까. 거기다 이제 양다나와 강해, 하류초가 셋다 여성 무장이기 때문에. 또그 뭐야, 저기, 공항, 뭐였죠? 이름 기억이 안 나네. 요게 또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쓰고 있긴 한데, 봉황부요. 제가 정점전에서 첫날부터 썼죠. 굉장히 괜찮습니다. 봉황부요도. 남으신다면 이렇게 투자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좋아. 딜 하나 탱 하나. 그러니까 요게 이제 탱이 이걸로 좀 변형이 되니까 아예 딜량을 올려가지고 딜량 올리면 그만큼 힐이 또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? 이런 식으로 또 적용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. 그다음에 지금 제가 진군인을 쓰고 있는데요. 진군인은 좀안 좋은 것 같아요. 오히려 청랑서는 괜찮은데. 진군인은 별로 같아. 진군인이 안 좋은 게 지금 제가 이제 카운터 친다 얘기 드렸죠. 다른 덱들 상대로는 괜찮아요. 뭐 예를 들면 사기병 덱도 좀 싸워서 이겨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뭐 요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. 청랑서랑 뭐 둔전령이나 아니면은 이제 진군인 여기를 이렇게 주는 거죠. 둔전령보단 전 진군인이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둔전령 효과를 하류초가 들고 있기 때문에 이미 퍼센티지 딜을 이제 힐을 주기 때문에 300퍼센티지 15초씩 그리고 이제 초마다 병력 회복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미 둔전령 효과를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청랑서로 이 하류초 힐 효과를 좀더 끌어올리면서도 진군인으로 받는 피해 감소하면서 버티기 덱을 가져가는 것도 좋은데. 사기병 덱이 좀 많이 없다, 상대가. 그럼 요거는 아예 좀 오히려 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 킹덤 덱이 정말 많기 때문에 지금. 그러니까 메인 덱을 좀 카운트시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킹덤 덱에 대해서는 오히려 초반 킹덤 덱의 데미지가 크진 않기 때문에 요거를 차라리 다른 걸로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이야기님 안녕하세요. 요거를 뭘로 하면 좋을까요?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포 침묵 이런 게 있으니까 뭐저 뭐야 여러 가지 시시기, 여기 내분도 있겠죠? 내분, 혼란, 이런 거. 뭐, 구호책이라든지, 이런 게 좋을 수 있겠다. 아니, 뭐, 침묵 거는, 저 뭐야. 법정 갈아서 나오는 거.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. 전략교도. 이런 거를 주면은 괜찮을 수 있겠죠? 전략교도. 전략교도는 이제, 침묵이라서, 근데 일단 지력 데미지가 있어서 이거 나쁘지 않아. 왜냐면 그 병법 익사편이 궁병의 딜량 증가도 있단 말이죠. 그래서 보호책이나 전략교도 이런 거 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저 생각은 딱이 정도. 지금 드는 생각은 이 정도. 왜냐면 킹덤 덱이 너무 많아. 킹덤 덱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좀 이긴다면 전공을 많이 벌수 있겠죠. 그래서 제 생각은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아, 뭐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탱킹 아이템 다 좋아요. 도롱이 좋고 뭐저 뭐야 아까 말씀드렸던 뭐였죠? 처리 중계 뭐 그런 것도 좋고요. 뭐 요런 게좀 없겠다 하면은 다른 걸로도 좀 대체가 가능할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자기 탱킹 하는 거 있잖아. 뭐 앵무 점포 혹은 뭐 건객 소위 이런 거. 이런 것도 충분히 좋은 아이템이 될수 있겠다 싶은데.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병법 24편 같은 경우에는 쓰기가 좀 힘들어, 사실. 내가 1군, 2군, 3군에 병법 24편을 쓰기가 힘들어요, 사실. 근데 강류는 잘 나오잖아. 저는 그래서 효율을 챙긴 다음에 요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. 요렇게 한 다음에 공시영문관 지금 나왔을 거 아니야, 다들. 한달 돼가지고. 저는 요런 식으로 하는 걸좀 추천드려요. 전 이렇게 해서 한번 굴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아, 강해도 힐량 나쁘지 않죠. 강해도 이 데미지 주면 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해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요거 두개 주면은 1스킬이랑 시너지가 좋아갖고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. 강해는 뭐 문제 없고. 네, 일단 강해는 저는 좀 뒤에 빼놓는 게 강해는 스탯이 반감이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너무 아플 수 있다. 이게 통솔과 지력이 지금 50% 감소하는 6초 지속 동안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좀 뒤에다 좀 빼놓는 그런 상황이고요. 이미 탱커가 여기 둘이나 있기 때문에 얘가 탱킹할 필요는 없겠다는 전 생각이 좀 들고요. 이 정도로 해놓고 전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보호책이 좋을 것 같아요, 저는. 지금 여기서 뭐힐 금지 이런 게 있어갖고 지금 뭐 당량지책? 그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당량지책 얘기 들어보니까 뭐 버그라 본데 이게 뭐 힐이 100% 감소돼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갖고 요거는 뭐 버그가 해결이 된다면 요것도 정말 좋을 수 있겠다. 데미지도 괜찮고, 확률도 괜찮고, 시간도 괜찮고, 다 괜찮은 아이템이다. 달량이 아직 근데 버그라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. 아니님, 안녕하세요. 그래서 킹덤 덱을 좀 카운터 치는 게 이제 좀 주제가 돼야 될것 같아요. 지금 당장 우리가